마이크는 여러분의 목소리만 잡는 마법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데 소리가 잘 잡힌다. 그럼 소음도 보통은 잘 잡히는 겁니다. 소음이 안 잡히려면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냐? 준재나.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이크. 카페에 가보시면은 이제 USB 마이크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콘덴서 마이크, 저렇게 마이크 추천을 막 해놓습니다. 근데 저렇게 마이크 추천을 해놔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마이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려줄까, 소리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어스워크의 ETH-OS라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지향성 콘덴서 마이크고요. 다이어프램이 굉장히 조그만 그런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제가 효과들 한번 다 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콘덴서인데 다이나믹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쇼크 마운트가 없잖아요. 진동 반지를 해주는. 그래서 이런 진동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로우컷 정도로도 충분히 날려지는 수준의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이즈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당연히 이런 친구들은 입 앞에 대고 사용을 해야 되는 마이크예요. 물론 이제 지향성이 있는 마이크들은 가까이 사용했을 때 근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저음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도 좀 다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음 효과가 일반적인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긴 합니다. 주모가 한 개 기준으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한 정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이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로 안 들리기 때문에 볼륨 데시벨을 올려줘야겠죠? 5데시벨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정입니다. 하지만 데시벨을 올렸기 때문에 에어컨 소리도 같이 올라간다. 지금은 볼륨을 엄청 올렸습니다. 아까 그 마이크는 프리앰프 게인 값을 27,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다이나믹 마이크는 게인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볼륨 확보가 이제 저가형 장비들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이기 때문에 아까에 비해서 근접 효과도 훨씬 더 크기도 하고, 목소리 톤 자체가 하이톤 대역은 쭉 빠져있고 저음 많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게인을 올리긴 했지만 감도 자체가 워낙 낮은 마이크이기 때문에 에어컨 노이즈라든지 주변의 이런 노이즈들을 줄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기본 로우컷은 그래도 넣고 해야겠는데? 이 책상 스탠드 이걸 할 수 있는 EQ 정도는 넣어야겠어요. 그리고 마우스. 기본적으로 감도가 낮기 때문에 프리앰프의 게인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볼륨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프리앰프 게인을 많이 올리면은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근데 콘덴서는 셀프 노이즈가 있지만 프리앰프 게인을 워낙 적게 주기 때문에 마이크 자체에서 올라오는 그 화이트 노이즈 있죠? 그 친구는 별로 안 올라와요. 제가 가만히 있을 때 주위 소리를 들어보시면 에어컨 소리는 잘 안 빨리는데 마이크 자체 화이트 노이즈가 생각보다 커요. 약간 하는 소리는 에어컨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마이크 자체 화이트 노이즈예요. 수음하는 감도 자체는 낮지만 화이트 노이즈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을 써가지고 제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거해본 입장에서 다른 애들은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 하나 넣으면 될 걸 얘는 두 번 겹쳐서 넣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화이트 노이즈가 더 많이 깔리기 때문에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이 넣으면 결국엔 목소리 자체가 깎여나가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이제 프리앰프 게인은 이 정도까지 올렸는데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까지 볼륨 확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뭘 달아주냐? 이런 걸 삽니다. 인라인 프리앰프. 프리앰프 지금 게인 올리는 거를 외부로 꺼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라인 프리앰프를 장착을 한 상태고요. 게인은 27로 바꿨습니다. 아까 50이었는데 근데 25dB를 깠어요. 약간 소리 느낌이 살짝 달라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떼고 5dB를 올린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입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 SM7B 테스트를 했고요.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가장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콘덴서 마이크에서도 로드에 NT2A 한 40 정도 하는, 그래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나가는 친구고요. 멀티 패턴 이렇게 있습니다.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그냥 이걸로만 들어도 대충 아는데 대역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이나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면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다 채워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운드적인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쇼크 마운트가 너무 커요, 이 친구들. 그리고 이 팝필터가 장착이 되는 이 쇠떼기는 더 분리를 할 수 없게 이것도 용접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흉합니다. 근데 콘덴서 마이크는 진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워낙 감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 로우 컷을 넣어놨는데도 여기를 살짝만 터치만 해도 다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키보드 소리나 이런 거 잡는 거는 이렇게 가까이서 수음할 때는 뭐 엄청나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이 정도면 감안할 수 있는 정도 차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콘덴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방송하시는 분들 다 떼놓고 씁니다. 다 떼놓고. 네, 이렇게 했을 때 다이나믹 마이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음이 잘 된다. 근데 키보드 소리가 아까보다 다이나믹 멀리 간 것보다 더 훨씬 더 잘 잡힙니다. 마이크는 여러분의 목소리만 잡는 마법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데 소리가 잘 잡힌다. 그럼 소음도 보통은 잘 잡히는 겁니다. 소음이 안 잡히려면 어떤 걸 써야 되냐? 로드의 KG4 플러스. 이 친구는 이제 샷건 마이크입니다. 샷건 마이크는 보통 어디에 쓰냐? 영화 찍거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찍는데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들 위해서 이렇게 수음 따는 사람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장착해놓은 그 마이크가 바로 샷건 마이크입니다. 이 친구랑 똑같은 콘덴서입니다. 스몰 다이어프램. 다이어프램 사이즈가 작다. 얘는 1인치. 얘들은 보통 0.5인치가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수음 방향이 여기입니다. 이거의 약간 대표 주자는 제나이저의 MPH416이라는 마이크고 걔는 한 150하나? 일단은 한번 마이크를 바꿔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지금 NTG4 플러스 이 친구 아닙니다. 아니고 NTG3라는 그 MKH416의 한 반값 그런 친구고,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는 좀 메인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아예 안 보이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보이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진짜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노래 컨텐츠도 하고 막 하려면은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를 쓰는 게 좋겠지만 터치 노이즈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기도 하고 지향성도 훨씬 더 세가지고 거리를 멀리 두고 세팅을 했을 때 노이즈 대비 소리를 조금 더 잘 빨기도 하고. 근데 얘는 지금 가격대가 좀 더 있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빨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꿀 건데 가까이서 안녕하세요. 마이크 소리를 일단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SM7B 인라인펄이 물렸을 때랑 게인이 똑같거든요. 똑같은 27인데 빨리는 거는 얘가 더 잘 빨리는데도 불구하고 화이트 노이즈도 적죠? 키보드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키보드 마우스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얘는 이제 문제가 팝필터가 따로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스펀지는 전 개인적으로 선호는 안 하는 게 팝필터 대용으로 음색이 달라집니다. 음색이 먹먹한 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호는 하지 않지만 끼면은 훨씬 덜하죠. 근데 오히려 이런 느낌을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리포트 기자 같은 느낌. 초지향성 이 친구가 생각보다 방송하는데 잘 세팅을 하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 풍부함은 근데 스몰 다이어프레임이기 때문에 라지 다이어프레임 콘덴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기는 하지만 장점이 가볍다. 그리고 쇼크 마운터는 있는 게 낫습니다. 안 걸러지죠? 거리를 좀 띄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륨 5dB 올렸고요. 마이크 소리 받는 거는 조금 더 깔끔한? 화이트 노이즈는 여전히 적은 느낌이고 에어컨 받는 게 확실히 늘어난 느낌이죠. 대신 얘 쇼크 마운트 따로 사야 되긴 하겠다. 게인 올리니까 로우컷 넣어도 스탠드 타고 지금 넘어가죠? 네, 얘 말고 M5, NT5. NT5가 가격대 좀 더 맞기 때문에 NT5로 보여드릴게요. 스몰 다이어프램인데 샷건 마이크 같이 초지향성이 아니라 아까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같은 일반적인 단일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어디에 쓰냐면 피아노 딸 때 좀 많이 씁니다. 매치 페어로 많이 팔거든요. 매치 페어라고 이제 두 개의 세트를 가장 편차가 좋은 두 녀석을 합쳐가지고 같이 두 개 묶음으로 한 쌍으로 스테레오 마이크로 쓰라고 파는 그런 건데 이걸로 일단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바람 소리 커버가 안 되니까 스펀지, 조그만 스펀지.
스펀지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ND5 수음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성형 자체가 살짝 쏘는, 좋게 말하면 좀 트인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사람 목소리 반대도 EQ 잘 조절을 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거는 ND5고 지금은 키보드.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적고 에어컨 잡는 것도 확실히 적습니다. 얘도 역시나 터치 노이즈는 로우 컷을 했는데도 쇼크 마운트를 조그만 걸 하나를 따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딱 5dB 올렸고요. 수음 자체는 잘 됩니다. 근데 이게 화이트 노이즈 올라오는 건지 에어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노이즈가 확실히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이게 마우스 클릭 소리고, 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얘는 이제 0.5인치고 라지 다이어프램은 1인치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로드의 NT3라는 마이크인데 진짜 옛날 마이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특이한 게 0.75인치입니다. 보면 4분의 3인치예요. 사이즈가 좀 특이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사운드 괜찮은데? 이 친구를 멀리 두고 셋업을 했습니다. 키보드 쳐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팝 소리 나네요. 좀 달아야 될 것 같고, 스몰 다이어프램보다는 조금 더 살짝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라지보다는 살짝 부족한, 말 그대로 그 사이즈 자체가 일단 0.75인치이기 때문에 딱 중간 정도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친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마이크를 좀 보여드렸고, 특수한 마이크 딱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드의 TF5라는 마이크고요. 이건 가격이 굉장히 비싼 마이크입니다. 한 짝에 100만원일 거예요. 두 짝에 200이고 두 짝 근데 세트로 파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팝 내성은 없기 때문에 이걸 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대충 수음 되는 것만 봐도 빨리는 게 다르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스펀지를 껴도 팝 내성이 없네. 지금 하나만 세팅한 거고요. 마우스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떼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렇게 달아서 스테레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귀를 괴롭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피아노라든지 그런 악기들 수음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들고 마이크는 NT5였나? 보시면 알겠지만 애초에 아예 스테레오로 된 그런 형태의 마이크고요. 하는 이거는 일반적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아예 쓸 일이 없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진짜 ASMR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애초에 스테레오 마이크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전체 환경음 자체도 잘 잡게 보통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용으로는 별로 어울리지는 않아요. 만약에 멀리 쓴다고 칩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딱 지금 들으셔도 알겠지만 아까 전에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소리를 잘 잡기 때문에 에어컨 소리도 확실히 많이 올라오는 걸 보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마지막 마이크 소개해드리고 다시 원래 마이크 가봅시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마이크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키보드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서 엄청나게는 아니긴 한데, 콘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징 중에 장점들을 약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크라, 쇼크 마운트가 없는 콘덴서 마이크인데 터치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걸러준다. 자체도 나쁘진 않고 좋아요. 근데 이 마이크 단점이 불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이즈 타는 불량이, 블루닝 같은 경우한테도 이거 추천드렸는데 초기 불량 생겼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다가 막 갑자기 사용하다가 중간에 노이즈가 지지직 하는 전기 노이즈가 갑자기 타요. 일단 저는 이 마이크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 AS 받아야겠죠? 슈어 SM7B를 이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메인 마이크로 사용을 했고, 하지만 단점이 꽤나 있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그냥 5인패 수준에서는 SM7B의 역량을 저는 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명기가 맞긴 하지만 굳이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린 마이크 말고도 뭐 많습니다. 무조건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스몰 다이어프램도 이런 사운드를 내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충분히 풍부한 사운드를 내줄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